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부토녀 사회학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려 세 번째 중세의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볼 차례가 되겠네요. 먼저 고려의 신분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요, 제가 하나의 어떤 피라미드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총 4개의 신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는 왕과 왕의 가족들이 되겠고요. 가장 높았던 세력은 귀족이 되겠습니다. 도석, 보병마사, 신목도감 이런 데 참여했던 세력들. 그리고 그 밑에는 지방의 행정 혹은 중앙의 행정 실무를 처리하는 중간층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평민,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아래층을 차지했던 천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귀족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왕족과 왕실을 외쳐 그리고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두루를 형성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정치적으로는 특권인 음서를, 경제적으로는 공금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치적으로는 음서제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과전뿐만 아니라 공금전을 바탕으로, 또 하나 더 있죠. 사회적으로는 아주 폐쇄적인 혼인을 통해서 이들은 그의 지위를 유지를 해나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간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이런 거는요, 제일 뒤에 보면은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었고, 구성을 보면 서리, 남반, 향리, 군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그 직역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을 받고 또 직역을 그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써볼게요. 중간 계층은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조금 크게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토지를 지급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행정 실무, 즉 역은 자식들에게도 세습이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평민 볼게요. 평민의 구성,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지만 대다수는 백정으로 불리면서 농업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백정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알고 있는 그런 도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백정, 그리고 향부곡소의 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민전이나 남의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조세, 공물역의 세 가지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먼저 구성을 볼게요. 평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백정들, 그리고 특별 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그 부곡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누어서 부곡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은 모두 다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삼세를 부과합니다. 써볼게요.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한다. 백정도 그랬고요. 부곡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정의 특징을 보러 갈게요. 고려 때 특정한 직역을 부담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들이다. 법제적으로는 과거에 응시가 가능하였다. 과거에 응시가 가능하였다. 이번에는 리을, 상인과 수공업자를 넘어가고 미음, 향부곡소의 주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은 양민이지만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먼저 부과했고요. 두 번째는 거주 이주의 제한에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과거도 볼 수 없었고 승려가 될 수도 없었던 등 이들은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평민에 속하긴 하지만 향부곡소에 살았던 부곡민들은 삼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고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 역시 없었다는 게 부곡민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천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대다수가 노비였다고 하죠.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국가에서 일을 담당하는 공로비, 그리고 개인의 업무를 담당해주는 산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고려의 사회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백정의 특징들, 그리고 부곡민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이것들을 좀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랑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2회 2급식 3번입니다. 그림은 고려시대의 신분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각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가는 귀족, 나는 중류, 다는 평민, 라는 이제 천민이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가는 과거보다 쉬운 선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인가요? 아니죠. 여기를 보니까 음서라고 나와 있네요. 2번, 향리나 하급 장교는 나에 속하며 전식과의 토지를 받지 못했다? 나에 속한 것은 맞지만 전식과를 통해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3번, 다에 속한 백정에게는 법제상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니죠. 백정은요, 과거에 응시가 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4번, 향부곡 소의 주민은 국역의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다에 속한다. 이것 맞죠. 이 향부곡 소의 주민, 한마디로 부국민들은요,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평민이 아닌 천민이 아닌가? 라고 하는 학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납부를 하는 이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아마 그들은 평민으로서 대우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맞습니다. 5번, 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는 다보다 무거운 국역의 의무를 졌다? 국역, 나라의 역, 나라의 역은 이들은 지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특권도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특권들을 다 박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2번 볼게요. 20회 5급 21번이고 가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고려시대에는 금은동철 자기를 비롯하여 칠, 비단, 종이, 기와, 소금, 먹 등이 땡땡땡에서 생산되었고 그 이름이 생산물품에 따라 구별되었다. 가는 뭔가요? 수공업품을 만들어내는 곳, 혹은 뭐 해산물, 광산물과 같은 특산물을 내는 곳, 이거는 바로 특별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죠. 그러면 보기 볼게요. 1번, 주인에게 해마다 신공을 바쳤다. 주인에게 바친 게 아니라 국가에 바쳤죠. 2번, 중류층에 속하며 남반이라고 불렸다. 중류층이 아닙니다. 3번,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였다. 급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어떻게 부담을 그렇게 지운 것이기 때문에 급료를 받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세금으로서 납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4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천민 신분으로 분류되며 지방 관아에서 자벽에 종사했다. 이거는 노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번 고려의 사회제도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만 가닥가닥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사회 시책, 일반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먼저 농민 보호 정책이 있었고 권농 정책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권하는 정책, 바로 권농 정책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회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종 때 만들어진 읍창이 있는데 이거는 빈민부재를 위해 봄에 양식이나 종자를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되갚도록 한 어떤 빈민구제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평창입니다. 풍년에는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물을 싸게 팔아서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이거는 물가조절기관입니다. 디귿 의료기관을 보니까 뭐 동서대비원, 해민궁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리을을 보니까 제위보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빈민구제기관입니다. 고려의 법률은 넘어가도록 하고 저랑은 결혼,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 이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크게 쳐주시길 바래요. 고려의 이러한 결혼제도,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 같은 것들은 항상 조선시대랑 비교를 해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걸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너무 쉬워요. 먼저 결혼을 보면 여자는 18세를 전후한 시기, 남자는 20세를 전후해서 결혼을 했다. 전기에는 근친혼, 가족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동성혼, 동성들끼리 결혼하기도 했지만 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 그리고 유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동성은 결혼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근친혼도 많이 근절됩니다. 가족 제도를 보니까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남편이 오직 한 명만의 부인을 두는 제도였죠. 여기서 풍기는 이미지는요, 조선과 비교해봤을 때 여자의 지위가 상당히 강하구나, 자기의 남편이 첩을 드리는 걸 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해 볼게요. 지위가 높았다 그랬죠. 그래서 남녀 구분이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를 했고요.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법이 만들어진 지가 근 10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성의 재가 다시 시집가는 게 가능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다시 시집가면 안 됩니다. 뭐 아들이 과거를 못 보게 되고 뭐 이런 불이익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마음껏 이혼하고 시집가고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균분 상속을 합니다. 각각의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든 자녀에게 N분의 1 해주는 제도가 이때 시행됐던 거죠. 조선시대에는요, 첫 번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상속해주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제도는 이런 남자 상속, 장자 상속 이런 거는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기 마음이긴 하죠. 그리고 자녀 구분 없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자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은 만큼 역시나 제사의 역할도 해야 했던 겁니다. 밑에 표는 제가 한 말들을 정리해 놓은 표니까 이것도 꼭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참고자료는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고 이게 얼마나 높았는지를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랑은 다섯 번째 농민공동체 조직 향도라는 것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필기를 해야 되니까 칠판을 정리해 볼게요. 고려시대 때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향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향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전기랑 후기를 아주 터프하게 나눠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가 있고 그 다음 후기가 있을 겁니다. 이 향도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얼마만큼 컸는지 그 단위를 먼저 볼게요. 이것에 단위가 있다면 전기 때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거의 군현자의 단위, 지방에 저번에 생각나실 거예요. 5도, 5개의 도가 있었죠. 그 아래 군과 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아시죠? 5개의 도 밑에 군과 현이 있는 거니까 매우 큰 단위고, 그 단위로 전기향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현 단위로 너무너무 컸다. 그렇다면 이때 향도를 주도했던 사람은 누군가? 군현 단위에서 행정실무를 맡아왔던 향리라고 하는 계층이었죠. 이 향리는 조선시대 그 향리들이 아닌 매우 매우 세력이 컸던 세력들입니다. 그랬다면 이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보는 겁니다. 성격이라고 해도 좋고요, 활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불교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불교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이 향도 공동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뭐 불상을 만드는 일, 혹은 탑을 짓는 일, 혹은 향나무를 바다나 땅에다가 묻는 일.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비는 거거든요. 향나무를 믿으면서 그런 거를 내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칩니다. 불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게 바로 전기고요. 후기 때는 이런 성격이 모두 다 바뀝니다. 먼저 단위를 볼게요. 단위는요, 군현 단위에서 완전히 규모가 작아집니다. 군현 내부에는 자연촌들이 있는데 그 자연촌 단위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연촌 단위였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도, 이때 후기에는요, 향리들의 세력이 낮아졌고 농민들이 강해져요. 왜냐면은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요, 일반 농민들이 주
구도를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 하면요, 마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누가 죽었을 때 함께 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누가 시집을 갈 때, 장가를 갈 때 함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형태로 이 성격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기랑 후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텍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초기에는요, 불교 신앙의 바탕을 둔 공동체,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매향 활동을 했고요, 불상, 종, 석탑 이런 거 만듭니다. 법회에서 대규모적인 노동력 및 경제력을 제공하는 등 불교 신앙 활동을 펼쳤다라는 거고요. 니은은 고려 후기입니다. 마을 공동체 조직,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시기 바랄게요. 조직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지방의 소농민들이 자연촌 단위로 조직하고 주로 홀례나 상장례 마을 제사를 담당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놓는다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를 보면 하나 사진이 나오는데 이건 사천 매향비입니다. 사천 지방에서 매향, 향나무를 묻었던 어떤 그런 풍습을 이렇게 바위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미륵불한테, 부처님한테 비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이번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이번에 장원급제가 나오게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비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본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니네 집 본관이 어디냐? 니네 집 본이 어디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고려 때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고려는요 5도 양계로 나눠지죠? 다섯 개의 도와 그 옆에 군사지역이었던 양계가 있습니다. 도 아래에는 뭐가 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군과 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뭐 자연촌이라는 게 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심플한 형태지만 여기를 조금 더 가까이 현미경을 놓고 보면은 간단한 형태는 아니었죠. 군과 현의 지방관이 파견되면은 뭐라고 하나요? 뭐 주군, 주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면 속군,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으니 향, 주고, 소와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만약에 한 개의 도라고 해보세요. 그럼 도 안에 너무나 많은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는 뭐 주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디는 속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딘가는 향, 어딘가는 뭐 소,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도 안에 아주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냥 막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그러진 형태를 국가에서 아주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군, 주현, 뭐 속현, 향소마다 하나씩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았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누가 됐냐면 향미가 됐습니다. 원래 여기를 다스렸던 호족. 호족이 중앙으로 가면 귀족이 되는 거고 그대로 지방에 남아있으면 향리가 되는 거였죠. 여기를 바로 다스렸던 사람이 향리인데 이 사람마다 하나씩의 성을 줍니다. 성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의 성씨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을 갖다가 우리는 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성씨가 오씨였다라고 한다면 본관은 뭐 할까요? 사천 오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 진해 김씨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는 고창해 고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주군을 다스리는 향리에게 본관을 줬으니
이 지역의 김씨라고 그의 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바로 본관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발생 배경을 넘어가고 성격 변화 여기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사회 편제 방식으로 군현제 영역과 부곡제, 군현제는 바로 뭐 죽은 주현 속군 속현이고요. 부곡은 여기 향부곡 소죠. 이런 것에 군현제 영역과 부곡제 영역에 개서적, 한마디로 계단을 둔다는 거예요. 다스리기 쉽게 하려고, 개서적 지배를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국가적인 수치 질서,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었다. 왜냐면 일률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마다 대장을 뽑아서 그 지역마다마다 돈을 잘 거두려고,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한 것, 그게 바로 본관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17회 고급 16번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니까 향나무를 묻고 세운 것, 내향, 향도 연결하실 수 있겠죠? 1번, 상평창의 역할을 알아본다? 관련 없고요. 2번, 도선비기, 풍수지리? 관련 없고요. 3번, 향교? 학교와는 관련도 없고요. 4번, 도교? 관련 없습니다. 5번, 불교 신앙 조직의 활동을 찾아본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2번, 11회 고급 16번입니다. 다음 소송이 이루어진 시대의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전부 나에게 물려주고 여자에게도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 고려시대 가족제도죠. 가족제도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겁니다. 보기 볼게요. 기업, 부계 위주의 족보가 널리 편찬되었다?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부계, 아버지의 계통을 중시하는 사상. 이거 조선 후기. 니은,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제사를 지냈다. 이거 맞겠죠. 기근,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도 맞습니다. 리을, 과부의 제가를 금지하고 효자와 열녀를 표창했다. 이것도 남성 위주의 사상으로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챕터 세 번째가 끝나는 거고요. 저랑은 이제 챕터 네 번째, 중세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랑 역사서까지만 볼 테니까 조금 힘내시기 바랄게요. 여기를 또 지우겠습니다. 먼저 유학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큰 틀을 잡고 가셔야 돼요. 1번, 유학의 발달 보면 초기, 중기, 후기가 있죠? 여기에 제가 먼저 큰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먼저 초기라는 형태가 있어야 돼요. 초기는 언제냐면 태조 왕건부터 광종을 거쳐서 성종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문벌 귀족이 다스리는 전기, 그리고 무신들이 집권하는 중기까지 또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권문세족이 다스렸던 후기, 그리고 신진서대부들이 등장했던 말기까지 해가지고 유교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부터 보면은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발전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유교가 정치 이념화 되었다.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태조 때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활약했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광종부터 중요합니다. 왜냐면 유교를 기본으로 하는 과거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유교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 있고 그들이 공부했던 거를 정치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유교가 정치 이념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먼저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귿 성종을 볼게요.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되었으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글에다가 유교를 정치 이념화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유교 교육을 위해 국자감, 향교 이런 거 설치했기 때문이다. 유교를 더욱 보급시키려고 학교도 설치했기 때문이다. 하나 더 쓸게요. 국자감, 향교.
한교와 같은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유교는 정치 이념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기 볼게요. 유교가 보수화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문벌유족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문벌귀족에 의해 유교가 보수화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혁적 성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유교의 보수화, 문벌귀족 사회가 안정되면서 유학의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문벌귀족에 의해 사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합니다. 오늘도 사학재단 있죠. 개인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재단인데 이때도 이들에 의해서 사학재단이 만들어집니다. 문벌귀족에 의해 유교가 보수화되기도 하고 이들에 의해 사학재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개인 사찰을 쓰시면 돼요. 보니까 최충은 해동공자로 칭송되며 구제학당을 설립하여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게 있고 그 밑을 보면 사학12도가 융성했다라고 보입니다. 사학재단에서도 유명한 거는 최충의 문헌공도이고 그거는 총 12개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12 아니죠. 사학12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는 최충의 문헌공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사학이 성장을 하니까 관학이 위축되었겠죠. 그 옆을 보겠습니다. 관학이 위축되자 예종 때 정부의 관학교육진흥책으로 서적포 칠지의 양형구가 만들어졌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문벌귀족 아닌 이번에는요 정부에 의해서 관학진흥책이 펼쳐집니다. 정부에 의해 관학진흥책이 펼쳐졌다. 대표적인 걸로는요 서적포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설치했고요. 또 국자감 내 7제 7개의 전문 강좌를 만들고요. 또 양형고라고 해서 어떤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 정부에 의한 관학진흥책이 펼쳐졌다라는 것도 전기와 중기의 어떤 유교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후기를 보겠습니다. 이때에는요 성미학을 수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성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언제 들어왔냐면 원나라에서 유입이 됩니다. 볼게요. 수용 과정, 안향이 소개를 하였다. 안향이 어디를 가서 원나라를 유행하고 와서 뭐 하나 좀 알아주실게요. 안향에 의해 소개가 되었다. 뭐 만권당에서 원예학자와 교류했다. 이거는 충선왕 때입니다. 만권당이라고 하는 북경의 큰 도서관, 학문연구기관 이런 거 설치해서 우리나라 학자들과 원나라 학자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고요. 성균관을 중심으로 뭐 더욱 확산되었다.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에 의해 수용되었다. 라는 것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나라에 의해서 안향이 시도했고 또 만권당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배경으로는요 말기에 출연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성미학이라는 학문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권문세족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학문으로 이 유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개혁적인 사상으로서 유학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학의 큰 흐름이 끝납니다. 유학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뒤에가 좀 안 보이셨겠네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죠? 유교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별표를 친다면 저는 어디다가 치냐면 여기 치겠습니다. 문벌 귀족에 의해서 사학 재단, 특히나 사학 12도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사학에 지지 않겠어, 우리도 관학을 진흥할 거야 라고 했던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성리학도 말기 후기에는 아주 유행했다는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유학의 발